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매출이 3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의 수주가 늘어났고요. 덕분에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3조 원 규모이고요. 영업이익은 9,800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은 91% 이상, 영업이익은 83% 이상 모두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실적을 빼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별도 기준 매출이 이번에 2조 원을 넘어선 건 2020년에 1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2년 만인데요. 지난해에만 1조 7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이끌어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의 1, 2, 3 공장을 100% 가동 중이고요. 또 지난해 10월에는 단일 공장 세계 최대인 4 공장의 부분 가동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실적을 내놓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은 포스코가 결국 반토막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매출이 84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4조 9천억 원대로 전년과 비교해서 매출은 11%가량이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6%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철강 수요 부진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포항제철소 인근의 냉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지난해 악재들이 겹쳤는데요. 이 포항제철소의 생산 중단으로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현재는 1조 3천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원가를 절감하고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주부터는 철강 부문의 비상경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올해는 또 다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변 공장이 모두 정상화됐고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으로 철강 가격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작년 4분기를 저점으로 올해는 실적이 견고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음극재로 각광받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 생산도 준비하면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에 591억 원을 출자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업체인 휴마시스의 최대 주주가 아티스 코스메틱으로 변경됐습니다. 휴마시스는 최대 주주인 차정학 대표의 3인이 아티스 코스메틱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도 후에 최대 주주는 아티스 코스메틱으로 지분 비율은 7.65%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 주주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간 휴마시스는 주주들과 경영권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휴마시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매출의 3,8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냈지만 이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면서 경영권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차 대표는 올 초 신년사에서 하루빨리 경영권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지난주 휴마시스는 주주들이 신청한 경영권 분쟁 소송이 모두 소취하가 됐다라고 공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SK E&S가 미국 3대 렌터카 업체인 아비스와 미국 휴스턴 공장 내 대규모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요. 앞서 SK E&S는 작년 3월 미국 투자회사인 페스키를 통해 전기차 충전 기업인 에버차지를 인수하고 또 미국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충전기 기준으로 2020년에는 184만 개에서 2030년에는 2천만 개로 연평균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유정준 SK 북미 대외협력 총괄 부회장은 이번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SK E&S의 에너지 솔루션의 사업 역량이 입증됐다면서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의 파워 솔루션 선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